그 NRA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그냥 내가 부르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옛날 애인인데 네. 지금은 이제 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소식을 주고받고 하나 봐요 서로가. 아. 그런데 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서로가 그런데 오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있고 곁에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생각이 나거든 찾아오라고 했는데 오니까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 수가 없는 거고 멀리서만 지켜보면서 그 가슴 어린 그런 사랑이 마음 아픈 거네요. 네, 네, 네. 근데 혹시 저기 진동민 씨가 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노래를 하면은 옛날에 가수들은 사실 그 음유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냥 부르면 안 되고 그 노래의 깊이에 빠져들어야 돼. 근데 노래 부르신 분. 내가 진동민 씨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면 그냥 하나를 배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열 가지를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제가 꼭 필요 저한테 꼭 필요한 가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옛날 애인 네, 예, 우리 옛날 애인 한번 들어보고 네. 다시 이야기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로 그래줘요 당신 정말